자, 8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 place this board. Board is. 보즈 광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 광장은 is considered 뭐라고 생각되어진다고? To be the prototype of a residential square in London. 런던의 주거지역의 광장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여의도 광장 옛날 그 얘기 들어봤었죠. 여의도 광장 못 들어봤어요? 그 시청역 앞 광장 이건 들어봤지? 그 광장에 사람들이 살아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주거지역인데 광장이 있다. 주거지역인데 광장이 있다. 그 사진 찍은 선생님이 줬죠? 응? 내 사진은 어디 갔어? 다 넣어줬나 보다. 어? 아, 거기 일단 사진을 보니까 그 광장을 중심으로 오면 그 둘레가 다 뭐야? 주거지역인 거지, 주거지역. 그러니까 광장은 광장대로 또 사람들이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가에서는 그 광장인 사람들이 그 사진 봐봐.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생활이 침해가 돼요? 안 되게 하면서도 광장은 광장대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럽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의 아주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On a site near the city. 도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한 부지에 walls and bastille 성벽과 도시 성벽과 bastille 감옥이 있는 근처 어떤 한 부지에 it had gone through several phases of development and decline. 겪었다는 거죠? 뭘 겪었어요? 여러 단계를 겪었대요. 어떤 단계냐면 development 개발과 쇠퇴의 여러 단계를 겪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it was planned to become a factory, 공장이 되도록 그것이 계획이 되어지기 전에 도시의 성벽도 있고 바스틸 감옥도 있었던 그 근처 어디쯤에 여러 번그 개발이 되고 다시 또 망하고 하는 그 단계를 겪고 나서 결국 그 지역이 뭐가 됐다는 거야?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계획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장을 줘야 되는데 왕이 decided 결정을 내렸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a square should be built there. 거기에 광장이 지어져야 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어떤 광장이 하면 first, the three sides of the square. 그 광장의 첫 3면은 were built in front of factory. 광장의 세 개의 면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처음엔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after the closure of the factory,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광장의 네 번째 면이 또그 부지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612년에 광장의 건설이 완성되어졌고요. was named place royal. 로열 광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그런 얘기죠. rather than fronting house onto the busy and crowded street. rather than은 무모하기보다는 그런 말인데, fronting
원래 우리 인프런트 어브 그러면 몸 앞에 그런 얘기잖아요. 프런트가 동사로 쓰이면 앞으로 향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집을 어디 앞으로 향하게 해? 바쁘고 혼잡한 거리 쪽으로 향하게 하기보다는. 근데 이 바쁘고 혼잡한 거리는 중세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그 중세 도시의 특징이었던 바쁘고 혼잡한 거리, 이쪽으로 집을 향하게 하기보다는, this was a space. 이것이 한 공간이었는데, 어떤 공간이었다고요? 여기 지금 보주광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광장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하면, 대지하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excluded and discouraged the traffic. 교통을 배제시키고 또 방해를 한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냈어요? enclosed and exclusive residential environment. 담으로 둘러싸여지고 아주 절대적인 고급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이 보주광장은 교통을 배제하고 방해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런 얘기죠. To emphasize the unity of composition, 구성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 38 houses, 38채의 집, 어떤 집이냐면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38채의 집들이 ordered,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하라고? To have uniform facade, 동일한 전면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동일한 전면? 구체적으로는 A row of dormer windows in steep slate finished individual roof 그랬습니다. 자, a roof of 일렬로 늘어선 dormer windows 지붕의 창. 이 지붕의 창은 또 어디에 있는 창이에요? steep 비탈진 slate finished 슬레이트로 마감을 한 개별 지붕들. 거기 지금 우리 그림 보니까 비탈진 비탈진이죠. 제곱대기가. 그렇죠. 비탈진 슬레이트로 마감한 개별 지붕들에 지붕 창을 갖도록 일렬로 늘어선 지붕 창을 갖도록 그런 획일적인 전면을 갖게끔 명령을 받았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로 마감을 한 개별 지붕들은 어떤 지붕들인지 또 대리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Covered two-story houses above a continuous ground floor arcade 그랬습니다. 2층짜리 집을 덮는 그런 개별 지붕들이었대요. 2층짜리 집을 덮는 그런 개별 집. 근데 2층짜리 집은 또 어디에 있었냐? Above a continuous ground floor arcade 그랬습니다. 2층짜리 집이 above, 뭐뭐 위에 있었대요. 뭐 위에 있었대? continuous, 연속적인 ground floor arcade. ground floor. 원래 이제 아케이드가 뭡니까? 긴 통로거든요. 그럼 그라운드 플로어는 1층에 있는 거죠. 1층에 있는 지상에 길고 폭이 좁은 통로가 있는 연속적으로 길고 좁은 통로가 있는 그 위에 2층짜리 집을 뒤덮고 있는 그런 비탈진 슬레이트로 마감을 한 개별 지붕들에 일렬로 늘어선 지붕 창을 갖게 했다.
그리고 그 지붕 창은 획일적인 전면을 갖도록 했다. 그런 얘기지. 자, 거기 봐봐. 거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 나무들이 있어갖고 1층은 안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1층은 집이라는 얘기, 집이 아니란 얘기야. 1층은 집이 아니에요. 1층은 집이 아니고 좁고 긴 통로야, 통로, 회랑. 근데 그 1층 통로 위에 2층짜리 집이 세워져 있었는데, 2층짜리 집의 지붕들이 그냥 아파트처럼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마감이 어떻게 됐어? 비탈돼 있잖아요. 경사가 나 있잖아, 그치? 그 경사가 난 마감을 슬레이트로 했는데 거기다가 뭘 갖게 했다는 얘기야? 앞쪽을 향해서 광장 쪽을 향한 똑같은 창문들을 갖게 했다 이거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니까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바로 그 나머지 하나를 세부적으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시 가볼게요. 그 구성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38 houses. 아, 그 집은 몇 채라는 거야, 지금 전체 여기 광장 주변에? 38채잖아. 이 38채가 바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들이 지어질 때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Uniform facade. 획일적인 전면을 가져라. 동일한 전면을 가져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동일, 획일적인 전면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이 콜론 이후에 설명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A row of dormer windows 그랬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지붕 유리창을 가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니까 일렬로 늘어 쭉 늘어진 지붕의 유리창을 가지고 있잖아. 똑같아 안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유리창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In steep slate finished individual loops 그래가지고 비탈진 스티프 경사가 있는 슬레이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진 개별 지붕들, 거기에 지붕창이 있었다는 거야, 지붕창이. 근데 이, 개별 지붕들이 또 어떤 지붕들이었느냐. 2층짜리 집을 덮고 있는 지붕이었다 이거죠. 2층짜리 집을 덮고 있는 지붕. 근데 그 2층짜리 집들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1층. 긴, 복도 위에 있었던 1층에 연속적으로 긴 복도 위쪽에 있는 2층짜리 집을 덮어주는 그런 개별 지붕들, 비탈진 슬레이트로 마감한 개별 지붕들에 일렬로 늘어선 지붕창이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때이 집들은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인 거예요? 3층짜리 정도의 건물인 거지. 1층은 좁고 긴 회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2층짜리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문을 닫으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유리창이 나와 있는 이 반대 방향 쪽이 아마 메인 스트리트가 되겠죠. 크라우디드, 복잡한 그런 스트리트가 되겠죠. Two arched entrance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북쪽과 남쪽의 아치형의 두 개의 입구가 provided access to the space. 그 광장을 향하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접근이 새로운 통로겠죠.
새로운 통로가 더하여지긴 했지만, 그 광장에 나중에. 선생님이 뽑아준 사진에 보면 거기 입구 나와 있죠. 그 앞에 큰 나무 같은 거 있는데, 사진. 그거. 그게 새로운 입구 나중에 제공된 거예요. 그 광장에 들어가는 입구로. 이거는 이제 그런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로 지어진 광장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광장을 집들이 둘러싸고 이런 거 없죠. 어? 광장에 주말 되면 사람들 나와서 막 소리치고 뭐할 텐데, 그런 집을 짓겠어요, 우리나라가? 땅값이 비싼데.